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안녕하세요, 마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맨날 당하기만 하는 이 친구 두피 마사지를 해주고, 목이 안 좋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거나 좌우로 안 돌아갔을 때 한번 해보면 금방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마사지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손 이 부분으로 두피, 머리, 헤어라인만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방법이기 때문에 3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다. 시원하죠? 네. 땀이 나서 잘 안 되는데. 머리가 나는 라인만 하세요. 라인. 라인. 위도. 라인만. 라인.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안 돌아갈 때 헤어라인이나 전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백회 부분 이렇게, 백회는 백회, 백회 부분 이렇게 마사지, 두피 마사지 해주면 근막이 풀어지기 때문에 목부터 풀어준다. 목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러놓고요. 뒤쪽에는 귀 라인, 귀 끝에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도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헤어 라인만 쫓아가서 마사지 해주면은 근막이 풀어지기 때문에 목 밑으로 다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닭을 잡을 때는 날개죽지를 잡아야 되고, 고양이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사람을 풀어줄 때는 헤어라인, 헤어라인 이렇게 풀어주면은 안 돌아가던 목도 잘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좌우로 안 돌릴 때, 앞으로 뒤로 안 넘어갈 때 한 번씩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네. 마사지. 이렇게. 빗, 백회 부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도 이렇게. 빗질 하듯이 해주면, 빗질. 이런 식으로. 자, 좌우로 돌려볼까요? 왼쪽, 오른쪽. 오. 어때요? 약간 안 들어갔는데 좀 난 것 같습니다. 목이 가볍죠? 네. 목이 없는 때는 가볍죠?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헤어라인. 마지막 보면 이 헤어라인,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막이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풀어주면 목 밑으로 다 시원합니다. 또는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도 한번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디스크 환자들 자주 해주면은 디스크 완화, 증상이 완화됩니다. 어깨 아픈 사람들에게 해주면은 다 근육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됩니다. 어때요?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앞으로 영상 열심히 잘 찍읍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막 헤어라인 마사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